일단 첫 번째 단락 읽어보실 때요. 첫 번째 단락에서 아무리 정보가 많다고 하더라도 중심 소재만 가볍게 가져가고 선택지의 원리라고 할수 있는 것들만 찾는다.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들 첫 단락을 정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무엇과 관련된 글이죠? 미세먼지와 관련된 글이라는 거 정보는 가져가 주셔야 됩니다. 자, 중심적인 소재, 주인공을 첫 단락에서 안 가져가게 되면 나중에 잃어버려요. 뭘 잃어버리냐면 황사도 나오고 미세먼지도 나왔을 때 어떤 정보가 더 중요한 정보인지 그 중요한 정보를 판단할 기준을 잃게 됩니다. 자, 미세먼지와 관련된 글이라는 거 정도를 봐주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내가 조금 불안하다라고 하면 뉘앙스 정도 잡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미세먼지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으면 바람 문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단락부터 조금 더 본격적인 이야기를 해주면서 제 눈에 딱 띄는 단어가 나옵니다. 황사와는 다르다. 자, 비교 대상 황사가 나오는 순간부터 여기에서부터 긴장을 해주셔야 돼요. 집중을 해주시고 긴장을 해주면서 여기서부터 선택지가 나올 수도 있겠어라는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비교에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는데요. 우리 시험에서 뭐가 더 답이 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공통점보단 차이점이 조금 더 매력적인 정보가 됩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황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황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올 때도 여러분들 밑줄 치시는 친구들이 있는데, 황사는 긴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유는 왜 그럴까요? 우리의 글은 미세먼지와 관련된 글이니까 여기에선 밑줄 칠 필요가 없겠죠. 황사에 대해서는 그렇구나 정도만 쭉 봐주시면 되겠고요. 모두에다 별표 한번 해주셔야 되겠죠? 우리 의도적으로 강조해 주는 포인트니까. 어쨌든 호흡기에 악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공통점입니다. 어쨌든 얘네들 호흡기에 악영향을 준다는 점을 같다라는 거, 이거는 힘줘서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뒤에 부분부터 차이점이 나오게 됩니다. 미세먼지는 인위적인 물질이 주요 원인이 되는 반면, 황사는 발원지에 존재하는 자연적인 물질이 원인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요거를 보시는 순간 머릿속엔 아, 여기에서 선택지 나오겠네, 땅땅땅이라는 임팩트가 확 있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에서 예방하고 관리하는 부분들을 위해서 노력이 필요하다고 얘기해 주고 있고, 우선이라고 시작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이라는 단어를 보시는 순간 무슨 생각해 주셔야 돼요? 나열 열거하고 있구나.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나열 열거되어 있는 내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출 자제해야 한다. 뭐 외출했을 때는 세정을 해야 된다. 물을 많이 먹어야 된다. 뭐 여기 황산화 작용하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뭔가 뭐뭐 해야 한다. 중요하다. 무슨 무슨 방법이다. 이런 것들 중심으로 해서 지금 제가 서술어 중심으로 의미를 뽑아냈거든요. 나열 열거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을 아예 안 읽게 되면 나중에 선택지를 읽는다고 하더라도 빠른 판단이 어려울 수 있어요. 마지막 부분인데요. 좀더 강조드리고 싶은 포인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미세먼지 예보를 나열해주고 있어요.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네 단계로 이루어진다. 우리 수업 시간에 항상 이렇게 나열 열거하면 구조로 연결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좋음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 그 다음에 보통에 대해서, 그 다음에 나쁨, 그 다음에 매우 나쁨 이네 단계로 연결을 해줄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더 중요한 게또 하나, 여기에서 민간군과 일반인으로 나누어서 공시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군과 일반인과 여기는 예보 네 단계를 연결해서 이제 정보들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단락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네 가지의 단계 중에서 만약에 여러분들 선택해준다고 하면 어디를 가지고 선택해 달래요? 그죠? 저라면 우리가 이미 여러분들 문제에서도 답이 된 선택지로 나왔습니다만 여기가 제일 매력적이었죠? 그죠? 일반인의 경우 보통 단계에서도 행동 요령이 고시되지 않지만 민간군은 보통 단계에서부터 몸 상태에 유의하여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똑 비슷하죠? 좋음에서는 둘다 특별한 행동 요령이 없다고 해왔고 나쁨 단계에서도 둘다
자제해야 된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매우 나쁨도 둘다 어쨌든 자제해야 된다고 했는데, 보통 단계에서 둘의 대상의 어떤 태도가 조금 달라지기 때문에 차이가 나타나는 게 보통 단계였어요. 그래서 여기를 가지고 선택지를 내면 조금 더 매력적이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과 관련하여서 만약 선택지가 나온다면 답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질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 지문에서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정보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부분에 해당되는 선택지보다 조금 더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이걸 중심으로 해서 일단 문제 6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답이 된 선택지부터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 일단 볼 때도요, 우리가 지문 뒤에 있을수록 답될 가능성이 높다, 매력적인 정보이다라고 했고, 내용 일치와 관련된 것들은 앞에서부터 우리가 하게 되면 조금 더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뒤에 있는 정보, 즉, 나쁨, 뭐, 지금 매우 나쁨, 이런 단계와 일반인 민간공과 관련된 이 부분과 관련된 선택지가 있다면 그거 관련된 선택지를 먼저 봐주시면 조금 더 답을 빨리 도출할 수가 있겠죠. 자, 답이 된 선택지 몇 번일까요? 자, 4번입니다. 일반인들은 미세먼지 농도가 보통 이상이면 실외 활동을 하지 않아야 된다. 4번이 정답이었습니다. 보통 단계에서 일반인의 경우에는 그렇게 행동 요령이 특별하게 고시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답이 된 선택지는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3번 같은 경우에는 미세먼지가 노출되었을 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그 부분에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1번이나 2번의 경우에는 우리가 방금 전에 봤었던 부분들에서 미세먼지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부분들, 세정을 잘 해야 된다든지, 수분 섭취를 잘 해야 된다든지, 그 부분과 관련된 부분에서 확인한 거, 창문 열지 않는 거, 마지막에서 나열 열거되었던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선택지 미세먼지와 황사를 비교한 부분에서 선택지 나왔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우리 체크할 수 있는 선택지였습니다.